안녕하세요. 남녀칠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새 직원이 아니고 저한테 오늘 저한테 계약을 하고 오늘 이사를 마무리한 이제 손님인데요. 예전에 허위 매물도 갔다 왔고 뭐 그렇다고 해서 요 영상을 하나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부탁해서 영상 하나 찍게 됐습니다. 일단 그 지금 집은 마음에 들죠? 네. 완전 마음에 들고. 일단은 지금 집 얘기 이제 뒤로 둘째 치고, 맨 처음에 자취가 지금 두 번째이시잖아요. 네. 처음 이제 자취할 때, 그 전에 이제 허위 매물에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처음에 이제 집에서부터. 네네. 제가 그 지방에 살아서, 그 서울로 이제 그, 직장 때문에 방을 알아보던 중에 신림으로 알아보려고 친구도 많이 살고 그래서 직방을 알아봤는데 근데 연락을 해서 막상 와보니까 막상 집은 없고 다른 집만 보여주고 뭐 언제 이사할 거냐 막 그런 것만 물어보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마음에 드는 방을 뭐 찜도 하고 이제 그 매물번호 불러주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뭐 있다고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뭐 보증금 얼마 생각하냐 월세 얼마 생각하냐 그 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러니까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00에 30짜리를 보고 내가 문의를 했는데 그 방에 관해서 설명 안 하고 네네. 보증금 얼마까지 되고 월세 얼마까지 네네. 되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문의한 방은 하나도 본 게 없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들었지만 그날 와서 그래서 그때 못 구하고 다시 내려갔다고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차비랑 시간만 낭비를 한 거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허위 매물에 서울에서 이미 자취를 하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먼 지방에서 올라와서 없는 너무 이제 꿈과 희망을 이렇게 심어주고 좋은 집 많다고 하고 막상 오면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이제 안 좋은 방들만 보여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만드는 그게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지방 사람으로서 진짜 한번 서울 오려면 맘먹고 와야 되잖아요. 네, 맘먹고 와야 되는데 그 시간하고 돈이 참 아깝고 일단은 저 되게 좀 그래도 인연이 있잖아요. 네네. 일단은 알고 보니까 일단은 알고 보니까 같은 집에 같은 네네. 건물에 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허위 매물 갔다가 이제 다른 이제 발품 팔아서 가게 된 거죠? 네네네. 다른 부동산 발품 팔아서 가게 돼서, 지금 집 말고, 이 이제 최근까지 살았던 집을 구해준 이제 실장님. 네네네. 이 저를 소개해, 뭐라고 하면서 소개해 주던가요? 제가 그때 이제 이삿날도 오고, 그러니까 연락을 했는데, 이제 부동산 일 안 한다고, 그 괜찮은 그 사람 추천해 준다고, 그래서, 그 번호를 남겨주셨어요. 괜찮은 사람. 네,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뭐 얘기한 어디쯤에 사세요 물어보니까는 이제 알고 보니까 한 건물에 살았던 그런 좀 그 주인조차는 임대인. 네, 네, 완전. 되게 좋은데 이제 이사하게 된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주인 좋고 하는데 이사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일단 방이 너무 좁고. 그리고 세탁기가 그냥 그 집에 안에 있어가지고 한 방이니까 원룸이니까 오픈형 원룸이니까 네, 너무 시끄럽고 그냥 잠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시끄러워. 네, 그러다가 이제 좀 넓은 데로 가야겠다. 이게 좀 옛날 집에도 상관없으니까 넓은 집으로 이사. 그리고 또 반지층이었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 살았을 때는 이제 일을 하기 전이고 지금은 이제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녀서 이제. 전에 집하고 지금 집하고 월세를 비교해보면 지금 집이 좀 더 비싸긴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방 크기는 어떤가요? 전에 집하고 지금 집하고 거의 한 4배? 4배? 4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4배는 되게 운이 그런 집이 이제 흔치가 않아서 되게 타이밍 맞게 이제 구하신 것 같고 처음에는 10월 12일날 제가 카톡 보니까 12일날 연락을 해서 이사가 한 달이 남아서 제가 조금 늦게 보자고 그때 봐도 의미가 없으니까 20일날 만나서 원하시는 조건이 하고 세탁기랑 에어컨만 되고 네. 역에서 도보 가능한 정도 거리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그때 방을 당일날 한 열 몇 개 찾아놨습니다 근데 막상 만났을 때 그때 어디 여행 가신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한 2시간인가 3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집을 보고 이게 너무 작다 그래서
근데 바로 다 9개의 네. 직을 아예 취소하고 연식 좀 돼도 네. 지금 사는 집. 지금 사는 집. 지금 사는 집 뭐 가격을 뭐 말해도 상관없겠죠? 보증금하고 월세는 뭐 말해도 상관없으려나? 보증금이 높진 않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맞아요. 주인한테 얘기해서 좀 보증금이 낮은 상태인데 이제 살면서 추가적으로 보증금 올리면 이제 조금 월세 깎아주고 이런 조건으로 네. 하고 원래 그 집이 옵션이 없어서 이제 주인한테 이제 계약할 때 계약서에 제가 표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입주 전까지 옵션을 꼭 넣어줘야 된다 해서 뭐 오늘 봤더니 옵션 괜찮다고 해요. 네, 세탁기랑 네. 에어컨이랑 네, 저도 처음에는 좀 중고로 그냥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다 새 거로 해주셨더라고요. 세탁기랑 가스레인지랑 냉장고. 그러니까 그 사모가 좋으신 분이에요. 네. 예전에 저도 그 건물 다른 옷을 넣었는데 뭐 성격이 월세만 안 밀리면 네. 뭐 트러블 있을 일은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니에요. 이거 말고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넘어가 다시 또 허위명으로 넘어가서 이제 방을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미 자취를 하신 분들은 그래도 허위 매물을 좀 알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두 번째 구할 때 직방 안 보고 소개를 받아줬던 것 같은데 근데 처음 이제 뭐 지방에서 올라오든 뭐 서울에 사는데 처음 자취를 하신 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해주자면 어느 건 좀 피하고 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 말고 이제 진짜 자취하는 입장에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집이 너무 이쁘고 새 건물인데 좀 보증금도 낮고 월세도 낮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허위 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 발품을 팔아보니까 그런 집을 볼 수가 없죠. 네네 그런 집 절대 볼 수 없고 막상 가면은 다른 집만 보여주고 그 집 없다 그러고 나갔다 그러고 그 집에 나갔어도 그 가게에 그럼 비슷한 집이라도 보여주면 그나마 덜 네, 화가 날 텐데 절대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이제 그런 네. 집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발품을 잘 파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에 지금 계약 끝나고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때까지 남아있다면 지금 그 청년 보증금 그거 네. 내가 말해줬던 대출 있잖아요. 네네. 그거 하면은 월세보다 훨씬 작아지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유튜브가 대박이 나면 그때는 수수료를 안 받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 하다 보면 잠깐만 내가 잠 센터가 맞나? 좀 살짝 안 맞는 것 같아. 진짜. 오케이 됐습니다. 아니 동영상도 되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 하는 거야? 아 지금 한 10분 정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